21만 60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인크로스입니다. 인크로스는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으로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를 대신해 매체 전략을 수립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미디어랩과 국내 최초의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인 다윈을 주력으로 영위한 SK텔레콤의 AI 기술과 문자메시지 커머스를 결합한 디딜 운영 대행 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2017년 통합 모바일 앱 마켓인 원스토어 운영을 대행하는 사업을 물적 분할함. 2019년 최대 주주가 NH&N에서 SK텔레콤으로 변경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9년 6월 크로스엠인사이트 주의 미디어랩 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현 상호로 변경. 뉴미디어의 매체 대행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대시 또한 국내 최초의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인 다윈 운영 및 광고 용역 사업과 OMP 대행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대시 2017년 유튜브, 2018년 구글 미디어랩사로 선정, 트위치 TV와 광고 영업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6월 SK그룹에 편입되었음. 재무 대시 문자 기반 커머스 티딜의 운영 대행 수익 증가에도 광고 미디어랩 및 데드 네트워크 부문의 취급고 축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대시 연가율 상승 및 인건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디지털 광고 기술력 강화를 통한 광고 부문의 취급고 확대와 함께 신규 사업으로 중국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한 바 매출 회복 전망. 2022년 12월 20일 기준 장마감 인크로스의 시가총액은 201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인크로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84위입니다. 인크로스의 상장 주식수는 1284만 3220 주입니다. 인크로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인크로스의 퍼은 11.22배이고 추정 퍼은 1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7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0.2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4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74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2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95원이고 추정 EPS는 1173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90배, 822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8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2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2번지억 원, 148억 원, 21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3번지억 원, 123억 원, 211억 원입니다. 인크로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7번지 68%이고 유보율은 2702.0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3.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8-0.8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3.13이며 전일 대비해서 14.09-1.9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크로스의 2022년 12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6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050원보다 4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1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크로스의 종가는 15,650원이며 주가가 인크로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크로스의 종가는 15,650원이며 주가가 인크로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인크로스는 거래량 10만 9,642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7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8,184주, 키움증권에서 14,99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2,014주, 유진증권에서 11주, NH투자증권에서 8,14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26,25주, NH투자증권에서 12,369주, 키움증권에서 11,402주, 신영에서 11,405주, DB금융투자에서 9,94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6,38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1,44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인크로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